안녕하세요. 더킹에서 최두일 역할을 맡은 류준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외형적으로는 사실 선배님이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크게 이렇게 부담은 안 됐고요. 근데 뭐 하나 재밌는 거는 아무래도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메이크업을 좀 안 하고 촬영에 임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구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좋았고요. 그게 제가, 무슨 말이죠?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. 제 탓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으로는 사실은 그 제가 이런 그 큰 영화에 많은 회차 동안 선배님들과 호흡하는 게 첫 경험인데요. 가장 먼저 만난 선배님도 인성 선배님이었고. 근데 굉장히 그 원래 알던 후배처럼 원래 알던 친구처럼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뭐 지금은 되게 형 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영화에서 만났다는 게 다른 사석 자리보다 만난 것보다 더 두 배 세 배의 기쁨이 있지 않았나 네. 네, 싶어요.